슈퍼디셈버 2012 가왕전 파이널 1차 경연의 두 번째 무대는 음미야 살 빠졌어. 저요?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고생. 저도 지친 거죠. 매주 계속 이걸 하면서 아주 조금씩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또 압박감들이 계속 있으니까 지난주 제가 슬픈 인연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무대 밑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저는 근데 그게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대 밖에 내려와서 바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무대 위에서는 그것이 전혀 표로 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음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아니 근데 오늘 그 1차 경연 노래가 공통적인 주제가 5분 30초 아니에요, 그죠? 노래 뭐 준비하셨어요? 저는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뭐? Love Actually 봤죠? 아유. 나가수 첫 무대부터 나가수 2의 끝 무대까지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음악을 전해드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무대이니만큼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 마지막 기회니까. 그러면 감독님 1절까지만 저한테 그냥 탑핀 하나만 주시겠어요? 2절에 샤가 쫙 떨어지면서 제 몸통을 중심으로 나무가 자라오고 나무에 꽃이 피고 나뭇잎이 달렸다가 3절에서 그게 꽃가루랑 같이 막 날리면서 부르게 인생의 양면은 조니 미첼이 아주 멋지게 얘기합니다.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또 주게 되면 받을 때도 있는 것이고 동전의 양면처럼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두운 부분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곧 그 어두운 부분을 끝내고 밝은 부분에서 새로운 인생의 환희를 같이 노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꼭 조니 미첼의 노래가 필요했었어요. 강하십니까? 첫 방송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은미의 앞으로의 행보도 내가 꼭 지켜주어야겠구나, 지켜봐도 될 만하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 네.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1차 경연 두 번째 가수 이은미 씨 맞이해 주십시오. 이은미 씨 등장하시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 어깨만 들으면 뭔가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천분이 평가해 주시는데 네. 중복도 들어왔습니다. 과연 1차 경연에서 누가 500회를 먼저 넘기느냐? 바로 경연 결과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예, 오늘의 결과를 점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Hills and Ferris Wheel. The dizzy dancing well at your feet as every fairy tale comes with. Have a look at love that way. It's just another show. You left and laughing when you go. And if you care, don't let them know. Don't give yourself away.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뮤지컬을 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대로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부르고 싶은 음악들을 불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니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두 분이 좀 다르네요. 예. 더원 씨는 정말 많은 자원으로 크게 방패처럼 공격을 했다면 이은미 씨는 정말 그 특유의 카리스마로 예. 창처럼 집중이 확 되게 예. 예.